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A매치 100% 관중 입장이 허용되자 고향종합운동장 안은 앉아있는 관중들이나 들어오는 선수들이나 모두들 신기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스타디움 입구는 오랜만에 치킨 튀기는 냄새와 북적거리는 인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텅 빈 그라운드와 만원 관중이 들어선 그라운드에서 뛸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다르다고. 11일 UAE를 맞이한 우리 선수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닭공사이다 축구로 비록 한 골밖에 얻지는 못했지만 3만 관중들과 집에서 친은님과 함께 축구를 즐기는 수많은 한국 팬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줬습니다. 만원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그 앞에서 90분 내내 UAE를 압박하며 적장도 한국이 A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는 언급이 나오게 만들었고 소중한 승점 3점까지 챙기며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딱 하나 눈치 없는 골대가 아쉬웠습니다. 우리보다 1시간 늦게 이뤄진 같은 조에 속한 이란과 레바논 경기에서는 이란이 0대1로 계속 끌려가다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넣는 극장골을 기록하며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란이 만약 졌더라면 우리가 A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이란이 레바논을 잡아준 경기가 우리에게는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은 우리에 이어 승점 3점 차로 조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에 지는 바람에 우리와는 승점 6점 차이로 더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각 조 1, 2위만 진출하는 최종 예선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조 3위가 치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수 위의 기량으로 90분 내내 UAE를 몰아친 우리 축구를 바라본 중국 언론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이뉴스는 UAE전 7연승에 32년 동안 불펴 기록을 써나간 한국의 1대0 승리 소식을 1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왕이는 1989년부터 한국은 UAE에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으며 7승 1무를 기록, 18골을 집어넣고 4골을 잃은 기록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팀의 에이스 손흥민은 고대하던 만원 관중들 앞에서 한국팀을 이끌고 상대방을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홈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한국과 전염병 확산 방지로 인해 홈경기이지만 제3국에서 진행하는 중국팀을 비교하며 자국 팬들의 응원을 받지 못하는 중국팀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보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과 황희찬을 앞세운 한국이 UAE를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며 승리를 가져갔다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반 6분부터 손흥민의 첫 슈팅을 시작으로 19개의 슈팅을 쏟아낸 한국은 골대의 불운에 비록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에 9분 우선을 넘었고 기존 예선전에서 보여준 경기와는 전혀 다른 한층 더 빠른 압박과 공격 전개로 한국팀은 UAE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신화스포츠는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은 홈에서 3연승을 거둔 한국이 UAE를 손쉽게 제압했으며 점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경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빌드업을 바탕으로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한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이 모두 돌아가며 한국팀 홈경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UAE를 상대로 압도적인 점유율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 A조 2위 자리를 지키며 월드컵 본선을 향해 순항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귀하 선수 한 명도 없는데 한국은 중동의 5개 팀을 혼자 다 쓸고 다니네. 파이팅! 월드컵 진출팀은 한국, 이란, 사우디 혹은 일본, 호주. 중국은 그 사이에 끼면 안 되니 희망 갖지 말기를. 손흥민 오늘 진짜 운 없네. 골대만 두 번. 한국팀 오늘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 승점 3점 얻은 거 축하합니다. 한국이 홀로 중동팀을 몰아내면서 동아시아 축구의 명성을 보여주네. UAE전을 통해서 레벨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승리 챙기는 한국. 손흥민은 한국의 우레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중동 국가들 상대로 5경기 무패 기록하며 중동 쇼핑 중인 한국. A조는 한국, 이란이 최강팀들 본선 진출 문제없을 듯 하네요. 한국은 또 승리, 중국은 한번 이기기도 힘들고 한중 간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 한국, 일본 보다가 중국 축구를 봐. 14억 인구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없다니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아. 한국팀 축하합니다. 실력 면에서 아시아 최강입니다. 물론 중동 국가에게 한국은 재앙이겠지만.
한국팀 경기 이후 중국은 오만팀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만전을 앞두고 중국의 황금용들이 20년 만에 오만을 선행하기 위해 나선다며 자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14억의 희망, 우레이를 필두로 이번에 오만전을 승리하면 그래도 조 1, 2위는 아니더라도 조 3위의 턱걸이에 그나마 플레이오프를 통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0.04%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 21분 우레이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29분 오만에게 골을 허용해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획득, 일본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비조 꼴찌를 기록한 베트남에 이어 여전히 5위를 기록하며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먼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우레이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오만과 1대1로 비긴 소식을 보기 드물게 일면으로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리티에 감독의 전술 부족, 선수들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며 오만에게 무승부를 기록한 점은 중국 축구 전체의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중국에 살벌한 바람이 불어올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소우닷컴은 감독의 쓸데없는 교체 선수 전략이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제 중국의 월드컵 자력 진출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 보도했습니다. 소우는 여전히 빌드업은 되지 않으며 무리한 크로스와 잦은 패스 미스는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아 이제는 오만조차 중국에게는 버거운 상대가 된 것이 중국 축구의 현실이라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오만에게 1대1로 비긴 중국 축구에게 이제 남은 역습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성 발언으로 유명한 황구시보는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중국 축구 팬들은 내년 월드컵에서 중국팀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며 지금 중국 축구의 성적표는 참담함을 넘어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기대했던 중국 팬들이 중국팀에게 남긴 흐뭇한 댓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꿔야 할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감독. 중국팀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50년만 더하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한국과 일본에게 양보하고 중국팀은 탁구나는 게 어때? 1차전은 개발리고 2차전은 강적이라며 졌고 3차전은 구사일생했는데 4차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더니 이번 5차전으로 완전 끝! 오만 축구팬이 글을 남겼다던데 리티에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이래서야 알게 되었다. 중국에게 오만은 강팀이라는 사실을. 국대 소식은 연예 오락뉴스에 올려주세요. 예전 어떤 전문가가 중국 국대가 한국이랑 막상막하라고 하던데 웃겨 죽는 줄. 2002년 한일은 개최국이라 자동 진출로 인해 중국이 월드컵 나간 것이 팩트. 이제는 중국 축구를 보고 있으면 화도 안 나고 욕할 힘도 없어. 뉴스 제목을 중국팀의 무승부 기록하고 실망한 오만팀으로 바꾸자. 어제 한국이 UAE 잡는 거 다들 봤음? 중국이 월드컵에 나간다고?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골을 많이 넣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처럼 시원한 경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어제 승리로 우리는 이변이 없는 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원정 경기 부상 없이 무사히 잘 치르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